예, 주군. 그렇다고 하옵니다. 게다가 뭐? 양산성이 또 함락이 됐어! 뭐라고? 이런 백정 같은 놈들이 있나? 그곳 백성들을 얼마나 죽였다고? 무려 4,700명이 모두 목이 잘렸다고 하옵니다. 몇 명? 4,700이라 하옵니다. 모두 몇 안 되는 군사들과 함께 싸웠던 백성들이라 하옵니다. 이렇게 잔인한 놈들이 있나? 아이고, 그러니 저런 놈들이 강화로 들어와 봐.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, 누가? 아이고, 탄다, 속이 타. 이러길래 이 정치를 김준희에게 맡기고 술이나 마시면서 놀려고 했었는데. 밖에 걔 있느냐? 예, 하하. 부르셨사옵니까? 아, 끌는다, 끌어! 그 잠깐에 일로 소주를 좀 가져오라고 해라. 예, 하파. 아이고. 주군. 지난번에 사저에서 김준희를 독대하셨다고 들었사옵니다. 무슨 말씀을 나누셨사옵니까? 어, 그거. 그거 벌써 오래전 일인데 별 얘기 없었어. 아, 예. 하고 소인은 주군께서 계시는 이곳 도방의 내방이 마음에 안 듭니다. 다시 사조로 나가신 것이 어떻겠습니까?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왜 그러는가? 아, 그래도 내가 이 도방에 와서 더 가니 앉아있으니 뭐 좀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은가? 응? 다시 말씀드리오면 도방은 넓고 사람이 많사옵니다. 모두 다 주군에게 충성을 하는 것은 아니옵니다. 이 사람아, 내가 이 나라 섭정이야, 하파라고. 그렇게 의심이 많아서 뭘 하겠는가? 아, 그리고 그 정한대감 말이야. 나라의 사정이 어려울수록 뜻을 모아야 하는데 그 사람은 백해무익해. 못된 늙은이 같으니라고 내가 하는 것마다 토를 단단 말이야. 조정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죄로 내 쫓아. 어디로 보내오릴까? 김경선이가 죽은 데가 어디지? 백령도이옵니다. 백령도? 아, 맞아, 맞아. 어, 그리로 보내. 아, 아냐, 아냐. 아이, 꼭. 거기까지 갈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. 어차피 죽을 건데. 가다가 중간에 죽여버려. 예, 죽. 아, 왜 여태 근데 술상이 안 나오는 거야? 어? 아이고, 반짝 이런 반짝아 또. 너는 무슨 일을? 여자, 입이 대발 나와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. 한때는 잘 나가서 참모 소리 듣더니 다시 또 창간으로 쫓겨왔어? 아이고, 뒤웅 막팔자가 어디 가겠어? 모시던 어른들이 다 죽어버렸어.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 아니오. 그래, 하도들 죽어나가니 이 창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. 나도 한때는 참모자리에 앉아보고 싶었는데 거기 안 가기를 정말 잘했어. 안주상 하나 마련하는데 왜 이리 시간이 걸리는 게냐? 하파께서 지금 화가 나셨다. 지금 막 불 펴가지고 안주 만드느라고 좀 늦었수다. 얼른 가져가요, 곧 갑니다요. 언능 좀 해라 좀. 60년째 똑같은 소리를 하게 하고 있어 그냥. 언능 좀 서둘러 얘들아. 서둘러 얘들아. 자주 보게 생겼군. 그래, 이제 이 도방에서 다 같이 함께 살게 됐으니 말일세. 싱거운 놈 같으니라고. 언제 한번
알지? 붙어보자고. 당연하지. 잠깐에 오셨단 얘기를 들었어, 참모. 뭐, 그렇게 됐소. 고생되시겠어.